자, 유학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 보도록 하죠. 삼국 시대 유학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국가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상들 중에 하나였어. 근데 유학의 큰 핵심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윤리가 되니까 큰 핵심은 모든 사람은 이 사람 인자지. 모든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어. 어진 마음. 요것을 한자로한 글자로 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진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잘 수양해야 돼. 가다듬지 않으면 이것은 변하고 퇴색돼. 잘 수양해야 돼. 이것이 잘 수양돼서 잘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로 나타나고 부모에게 효로 나타나고 임금에게 충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 이것이 유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자, 삼국과 중국의 교류 과정에서 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수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학이었다. 그리고 관료를 육성하고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 그래서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왕의 입장에서도 유학을 잘 공부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기를 수 있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유학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기관 설치입니다. 고구려 보시면 중앙에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다. 선생님이 역사 흐름 쭉 잡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태학 설치. 소수리망 때입니다. 소수리망 고국 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죽고 나서 국가가 대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수습했던 왕이 소수리망이고 그중 하나로 교육기관 설치를 했다. 그리고 기록에 지방마다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했대. 거기는 소수리망 때 설치했다는 건알수 없어요. 한학 한학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학문이야. 주로 유학이고요. 그리고 함께 간단한 무술교육을 실시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에서는 교육기관은 구체적인 명칭이 드러나진 않지만 박사제도라는 걸 운영했대. 어떤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두었고, 그래서 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섯 가지 유교 경전, 오경 박사를 설치해서 임명했다. 요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통일 이후에 사실 국학이라는 게 설치됐지만 그 전에는 잘 몰랐어. 그런데 임신석이석이라고 하는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신라의 청년들이 유교경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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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터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아마 유교경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 편찬이야. 역사서를 편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잘 나갔을 때, 그잘 나가는 시기를 기록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기록하는 것이 그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정도로 역사를 잘 기록해놓은 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인 나라였어.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삼국 시대의 역사서는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 뿐이야. 고구려 보시면요,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서가 유기라고 하는 책으로 쓰여져서 총1 0 0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집 다섯 권으로 요약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대.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어, 백제에서는 가장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을 시켜서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저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나갈 때 전성기였던 진흥왕이 거칠부라고 하는 인물을 시켜서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영양왕 때도 뭐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성 때보다는 아니지만 뭐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임신석이석에 새겨진 두 사람의 맹세 교과서 자료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이갓 oh 20쪽이 아니고 31쪽입니다 저거 오타입니다 임신석이석에 새겨진 두 사람의 맹세 임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60갑자로 연도를 세는, 그, 호칭이죠. 연도를 세는 방법이죠. 임신년에 세워진 비석이다라는 얘기야.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성의 도리를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만약에 이를 저버리면, 하늘에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10년 7월 22일에 맹세하였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할 것을 맹세하였다. 우리 열공하자, 유교경전 학습하자 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이 약 30cm 정도의 조그마한 미석이었는데, 여기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기록이 되어 있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 이후 신라, 그리고 발해의 유학은 어떻게 발달했는가? 통일신라 보시면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 지능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했다. 그 이후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국왕에 충성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서 원성왕 때는이 관리들이 유교적 소양을 잃지 않고 잘 갖추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용도로서 독서상품과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중요한 유교 경전이 있지? 유교 경전에 대해서 테스트, 시험을 보고요. 그것을 3개의 등급으로 상, 중, 하로 나뉘어서, 어, 고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료는 프린트에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유교 지능 정책 그리고 유학 교육을 실시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대표적으로 활약한 유학자들이 있다. 요거 그래서 네 명의 인물이 나오고요. 특히 미리 말하자면 최치원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치원은 정말 중요해서 더 강조. 첫 번째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부분 유학자들은 보통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출신. 이 김대문만 예외로 진골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글솜씨가 매우 뛰어났어. 그래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데 뛰어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우리 말은 있어. 그런데 우리 말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방식인 이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정리, 설총, 그리고 원효대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김대문이라고 하는 인물, 진골귀족 출신이었고, 화랑색이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다. 다음 중요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최치원은요. 당나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육두품 출신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신라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었고, 그래서 당나라를 유학 갔고요 당나라에서 외국인 전용 과거 시험인 빈공과라는 데응시에서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관리로 몇년 활동을 해요. 당시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최치원이 토는 꾸짖다라는 거야. 성토대회 이렇게 얘기하지. 토 자가 꾸짖다 라는 얘기인데 황소를 꾸짖는 문장을 써서 어, 중국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최치원은 어, 당나라에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고 나라에 돌아와서 사회 개혁안을 각 제시합니다 그 당시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진성여왕에게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심우 십여조라고 해 심우 십여조 심우 십여조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사실은 이것들이 뭐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어, 신라 사회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품제 사회에 비판하고 나서 지방에 은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초치원의 마지막 저서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 저서라고 하죠. 개원, 필경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도 했다. 뭐, 요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발해의 유학인데요. 어, 중국과 교류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수입해서 문적원이라고 하는 국가 왕실 도서관에서 관리를 했고요.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다. 그리고 육부의 명칭에 유교 의념을 반영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각 국가의 교육 기관, 국가별 교육 기관 뭐 요런 것들 정리를 했었는데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까지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난 그 발해 영상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7세기부터 주로 이제 698년이니까 8세기부터라고 봅시다.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어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 남북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국시대 이것은 뭐 사람들마다 인식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역사학자들마다도 호칭에 대한 이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거에 조선 후기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발해고라는 책을 쓰고 이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시대라는 호칭이 등장해도 아 이게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고대사회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로 우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